아들 사주 되게 좋아. 너무 좋아, 스타일이야. 그럼 영이 없으니까 복을 땜을 하는 거야, 액땜. 돈이 자꾸 새는 거야, 돈으로 땜할 일이. 신랑은 성격을 보면 조금 여자 같은 성격이야. 네. 조금 장삐치고 예민하고 조금 까칠해. 네, 성실하고. 자기는 좀 털털해. 네. 좀 남자 같아. 그래서 올 한 해 운세를 보면 또 신랑한테는 새로운 이동수가 들거나 변화는 들어오는데 신랑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해. 결정상의 같아, 한 번씩. 네.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타임을 가끔 놓칠 때도 있고, 일은 엄청 잘해. 자존심 되게 세니까 네. 욕먹는 걸 엄청 싫어해. 네. 자기 뜻 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엄청 꼼꼼하고 섬세하고 예민한데, 그만큼 인복이라지, 인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능력치만큼 발휘한 만큼 이제 공로는 조금 없는 편.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좀 예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다. 잘해줘야겠다. 맨날 피곤하고 막 그래요. 정보를 좀 다니지 말고. 네. 다니면 뭐 열심히 빌고 살든지. 자꾸 뭐를 저한테 붙어라고 막 해가지고. 붙어야 될 만하니까 하지. 성주신을 저한테 들었다고 성주꽃을 하래요. 그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처음 들어봤고 그런 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아직까지 붙할 만큼 간절하지 않지? 몰라도 돼. 지금 사는데 별 문제 없잖아, 솔직히. 성주는 남자를 얘기해. 집에 집 같은 기둥을 말을 해. 여자는 쉽게 말하면 지붕이고. 네. 그래, 성주 신을 치면 기둥이고 여자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부엌. 이런 운인데 작년부터 자기한테만 그 운이 살짝 들어온 거야. 그래서 문서를 바꾸라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차를 바꾼다든지 이런 운세에는 잠깐 들어왔으나 그 운을 업으로 받을 만큼은 아직 조금 약해. 그리고 대주가 내년까지는 조금 버텨줘야 그 후년에 후년에는 대주한테 엄청 좋은 운이 와. 그리고 너는 아들이지? 네네. 아들이 사주가 되게 좋아. 정말요? 너무 좋아, 스타일이야. 너무 사람이 좀 적당해야 되는데 네, 네, 네. 너무 좋아도 빛이 나면 꺾이지. 네. 너무 예쁜 것도 가시가 있듯이. 네, 네, 네. 쉽게 말 아들이 좀 그런 사주야. 그러면 아들이 너무 좋은 명기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너한테는 재물도 되고 네. 뭐 커서 진짜 대통령만큼 할 만큼의 기운은 갖고 태어났으나 영이 없다. 그래서 그 기운에 부모 명기를 먹고 자라, 아이들은. 그럼 아빠가 기운이 더 많이 세지고 튼튼하게 명기가 좋아야 아들도 쭉쭉쭉 내려줄 건데 아들이 점점 크면서 아빠 기운은 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럼 아들을 가져서 좋긴 하나 대주가 일이 자꾸 꼬인다든지 네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대주는 늘 힘들어. 가지고는 내가 1, 2년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네, 그쵸. 왜냐면 아까 그랬지, 너무 좋은 사주. 너무 너한테 복덩이를 점주할 건데 받을 준비가 됐냐? 너무 많은 걸 줬는데 지킬 힘이 되냐? 하고 삼신에서는 너희들을 계속 이렇게 바람을 들리는 거야. 그래서 조상도 보내보고 할머니가 아가 이만큼 좋은 걸 주면 네가 어떻게 키울래?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도안이며 뭐로 살 건데 나라에 옛날에 이름 걸고 벼슬 자랑 재물 자랑 하던 만큼 한번 키워보자고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너는 그냥 네 아들이라 생각하고 예쁘게만 키우고 아빠도 얘가 너무 좋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 기운에 같이 한 번씩 충돌이 탁탁 생길 일이 드니까 아빠가 자꾸 이렇게 잦아지는 거야. 기운도 줄어들고 마음도 이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게 안 되는 거야. 너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빨빨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 뭔가 자꾸 따라 기운이 딸리고 간다 해놓고도 못 갈 일이 자꾸 생겨. 네. 그래서 그걸 할머니가 아가 아들도 잘 키우고 신랑도 건강하게
너 과부 안 되려면 네.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물어보고 네. 아들 명이라도 이어주고 아빠 그런 기혼에서 많이 치니까 그런 가물은 좀 걷어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만큼 아빠한테 직업으로 더 열어주고 자기한테도 열어주고 아들이 명기 나게 도와주려고 조상이 도와주려고 뒤에서 이렇게 푸시를 해줄 테니 공 많이 들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바보야. 아, 그래서 가끔 계속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전 보러 갈까? 이 생각이 그냥 막 들더라고요. 사주팔자에는 우리 대주님을 보면 어디 수술한 적 없어? 네, 수술한 적은 근데 없어요. 올해 내년에는 수술할 일이 생겨. 몸에 칼을 대야 될 일이 생긴다고. 안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칙 찢어지거나. 아들이요? 아, 아들을 또 아빠가 다 찢겠다. 저봐, 저봐. 그러니까 그게 올해, 네. 올해랑 내년 요 사이에는 아빠하고 아들의 기운에 그렇게 한번 땜은 하고 갈 일이 있어. 그럼 영이 없으니까 복을 땜을 하는 거야, 액땜. 돈이 자꾸 새는 거야, 돈으로 땜 할 일이. 그럼 영이라도 길게 빌어주면 이 명땜 할 일은 덜하잖아. 그럼 돈도 모이는 거야. 사람이 두 가지 다 갖고 있진 않거든. 어느 부분 한쪽은 약해. 근데 나 자기 집은 그 명예 기운이, 건강 기운이 너무 약하다. 너 하는 일 잘하려면 이 둘한테 그만큼 신경 써야 되고 은근히 시집살이 아닌 네. 어른 둘을 받든다 생각하고 네. 네가 그만큼 신경 써야 되고 네. 이렇게 물으러 갔을 때는 아 우리 신랑한테 뭔 일이 점점 급하게 올 일이 있나? 보이지 않잖아 기운이.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초조하지? 이럴 때는 네 문제가 아니야. 신랑. 애기는 할머니가 삼신할머니가 이렇게 보호는 아직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 다쳐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일이지만 신랑은 안 그래. 근데 선생님 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제 우리가 빈다고 하는 거는 김씨가장 허심양당에 자기 집을 보면 아빠한테는 그런 사리지기를 끼웠어. 그럼 살풀이를 해줘야 돼. 구세일종이지. 아빠한테는 그런 사고수나 뭐 상문살이나 부정살을 뺏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 네. 또 어떤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든 네. 그 집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집에 신나게 가서 빌어. 주하루마다 가든 한 달에 네. 한 번을 가든 뭐 이렇게 가끔씩. 그래서 어차피 무당은 인생의 멘토 같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 네가 길을 모르면 네. 아 이거 지금은 참아. 우회전해 뭐 하듯이 조금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 이 영향을 받으니까 조금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일러주듯이 그렇게 빌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이 전보는 것도 덜할 거고 좀 뜬금없이 가고 싶다는 네.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 마음이 붕 뜨는 것도 좀 가라앉고 그 신랑 때문에 그런 영향을 지금 가장 많이 받아. 궁금이 풀렸어? 네 일단 네 네 좋아요. 네, 신랑한테 잘해줘야겠어. 일단 제가 잘 되려면 그럼. 신랑한테 아들한테 잘해줘. 오늘부터 밭들을 모시는 거. 밭들? 그러세요. 네. 밭들을 모시는 걸로 하자.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점을 자주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만 꽂혀서 뭔가에 자꾸 질문을 하고 다니신 것 같은데 첫째는 이 가정 명당에는 이 남자분들이 명이 조금 없는 편? 좀 짧은 편이에요. 아무리 재주세간 있어도 올 한 해 사고수나 뭐 안 좋은 부정들이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잡으라고 점을 보러 가고 싶게끔 자꾸 조상들이 인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사례자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개인적으로만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이런 것만 궁금하셨는데 이제 가족 전체를 두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신랑 같은 경우는 그런 명땜 할 일이 자꾸 들어오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부 같아요. 많은 점집을 다녀봤지만 뭔가 가슴을 후벼 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대답은 못 들어서 이렇게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만나 뵙고 나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해주시고 평소에 남편한테 했던 저의 그 행태들, 행실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일단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려면
우리 신랑한테 아들한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